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할 따름인데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부담을 좀 가지다 보니까 영상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여객선인 만경봉 92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만경봉호는 북한의 페리 겸 여객선인데요. 만경봉이라는 이름은 김일성의 생가가 있는 평양 만경대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봉우리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원래 1971년에 건조되어서 북한의 원산과 일본의 니가타를 오가던 만경봉호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가 노후화되면서 그것을 대체하고자 1992년 김일성의 80회 생일 기념으로 새로 건조된 배라고 합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배네요. 이 배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길이는 162m, 폭은 20.5m로 최대 속력 23노트, 약 42.6km, 시속 42.6k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정원이 35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만경봉 92호 선내는 총 8층으로 갑판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각각 4개 층씩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 뒷부분을 통해서 승용차 30대, 대형 버스 10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페리선 형태이기도 한데요. 선수와 선미 사이에 대형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하선하는 곳은 2층이고요. 승강기를 타고 8층까지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2층과 7층은 선원들과 승무원들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3층, 5층, 그리고 6층이 여객실입니다. 여객실은 특등실 6칸, 1등실 20칸, 그리고 2등실이 14칸, 3등실 4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층에는 대형 식당과 영화관, 찻집, 면세점, 어린이 오락실,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조선신보에 따르면 복도에 이르기까지 푹신한 주단이 깔려 있어 고급 호텔을 걷고 있는 듯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타실은 8층에 있습니다. 또한 배 천정과 벽체는 불연성 자재로 되어 있고요. 모든 객실과 복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객실마다 텔레비전과 공기정화기가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배에 설치된 기계 장비는 최신식 설비로 방향탐지기나 전파탐지기, 음향측정기, 위성항해기구, 자동조타기 등이 있으며 특히 횡동요 제어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횡동요 제어장치는 컴퓨터가 두 장의 수중날개를 조절을 해서 파도가 칠 경우에 이 배의 동요를 억제하도록 한 설비입니다. 하지만 만경봉 92호는 파도가 거센 2-3월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만경봉 92호의 건조 자금은 조청년 상공인들로부터 약 40억 엔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만경봉호처럼 원산과 니가타를 오가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6년부터는 운행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2011년에는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나징과 북한의 고성을 왕복하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는 주로 나진항에 서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배가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2018년인데요. 2018년 2월 6일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을 태우고 원산항을 출발한 만경봉 92호가 우리나라 동해의 무코항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 예술단 본지는 114명으로 여기에다 만경봉 92호의 선원과 승무원 96명을 더해서 총 210명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우리나라 입국을 한 거죠. 여담으로 당시에 북한 측에서 이 만경봉 92호에 대한 유류 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유류 지원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중이잖아요. 그 대북 제재에 위배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즉답을 피했더니
북한 측에서 추후에 유류 지원 요청을 철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경봉 92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배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플릿몬이라는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9월 24일 북한의 나진항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이 만경봉 92호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플래닛 랩스의 위성에 이 만경봉 92호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논의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후속 조치로 이 만경봉 92호가 움직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만경봉 92호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진항이 있는 북한의 경제 그런 특구죠, 라선시 사이에서 페리 운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배가 움직인 것은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아마 북러회담의 후속 조치로 인한 물품 수송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서로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조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북한도 이 틈을 타서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대북 제재로 인해 부족했던 물자들을 보충하려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만경봉 92호가 여객선이라고는 하지만 화물 수송 능력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84년 이후에 북한과 일본 사이를 오가면서 생필품부터 자동차까지 수많은 물자들을 실어다 날라서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미사일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첨단 전자 부품들을 밀수하거나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을 일본으로 밀수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의 북한 첩보망에 대한 지원에도 이 배가 쓰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항이 금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원래 원조 만경봉호가 71년에 건조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배가 이제 84년도까지 제1동포들의 북송 사업에 이용된 배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다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 전쟁 이후에 제1조선인 200만 명 중 약 60만 명 정도가 여전히 귀국을 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 김일성이 북한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동포를 북한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북한은 세금도 없고 병원도 공짜고 학교도 공짜고 이렇게 지상 낙원이다, 원하는 직업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상 낙원의 이미지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막 꼬드긴 거죠. 그래서 전쟁 후에도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선인들은 이 말에 혹해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고요. 그런데 북한에 도착해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항구에서 뭐라 뭐라 막 소리를 치는 거죠. 반가워서 그러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절대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얘기는 하자면 좀 긴데 1950년대 후반부터 1984년까지 이렇게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약 9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북한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이 만경봉호도 단순히 여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전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 4월 29일 일본 NHK는 북한이 잠수한 탄도미사일인 SLBM을 발사했을 때 인근 해역에 북한 선박인 만경봉호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일 정보당국은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간파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군 함선이 아닌 만경봉호를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촬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에 앞서 2016년 4월 초에도 만경봉호가 동해에서 잠수함 근처를 항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만경봉 92호의 주요 거점 항구인 나진항인데요. 이 배가 만경봉 92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길이가 길이를 재보면은 이게 얼마야? 103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망경봉호는 아까 몇 m라고 했죠? 162m. 이거보다 훨씬 큰 거죠. 이번에는 망경봉 92호가 아닌 것 같고요. 나진항을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망경봉 92호가 원래 이렇게 러시아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망경봉호가 러시아에 입항이 거부된 사례도 있어요. 보면 2018년 1월 31일인데요. 이 망경봉 92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북한의 대북 제재를 신경 쓰던 러시아가 이 망경봉호의 입국을 미루면서 망경봉호가 입항을 하지 못한 채 장시간 해상에서 대기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대기를 하던 중에 망경봉호가 연료가 모두 소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요청을 해서 이 러시아 쪽에서 기름을 소량 이렇게 제공을 해서 간신히 입항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에 입항은 했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 탓에 북한이 가져온 적재물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찌 보면 친북 국가라고 할수 있는 러시아조차도 이 북한의 배를 대북 제재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적대적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방증인 거죠. 그런 망경봉호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를 아주 바쁘게 오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두 국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상황이 달라진 영향이 크겠죠. 아무튼 북한과 러시아 사이로 오가는 이 망경봉 92호가 지금 대북제재로 목줄이 지어진 북한의 어떤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푸틴 대통령이 10월에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워낙에 푸틴이 약속을 잘안 지키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어떤 북러 관계가 급진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망경봉 92호도 덩달아 상당히 바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9월 26일에 러시아 공군 소속 일류신 62 여객기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10월에 이제 북한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좀 준비 작업을 위해서 접촉이 활발하고 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선박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항공편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오늘 거의 약 5년 만에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의 주요 선박 망경봉 92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발 이럴 때 북한만이라도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